욕실이 우리 집보다 더 넓고 내 방보다 더 넓은 것 같다. 너무 깨끗하다.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자마자 거기에서 모두 함께 어깨춤을 추면서 그 유산아의 여행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좋아가지고 어떤 걸 기대한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. 제가 사실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. 근데 유산아 여행을 하면서 케이블카도 타고 높은 곳에 올라다니고 그렇거든요. 사실 조금 더 건강해진다면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합니다. 저 또한 항상 스폰서님들이 말했던 그 최고의 여행이라고 하는 리더십선에서 갔잖아요. 저는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. 근데 그 기대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매 순간이 감동이었고요. 먹는 거에서부터 저희가 이동한 그 여행 장소에까지도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서 저는 그 이상 더 바랄 것은 없고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이 기회들을 잡고 다음번 여행에 또 그 다음번 여행에도 제가 목표를 세워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저는 이번에 상반기 리더십 서밋에 저희 스폰서인 언니와 제가 둘 다 도전을 목표로 했습니다. 그래서 둘 다 달성이 된다면 유산아 여행의 매력은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. 그래서 친정 엄마와 친정 아빠를 함께 모시고 가기로 서로 목표를 세웠었는데요. 그게 이제 제가 저 혼자만 달성하는 상황이 되면서 스폰서님을 모시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 하반기 한 번 더 도전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는 또 딸이 셋이에요. 딸라면 비행기 타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저희 딸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제2의 신혼여행을 꼭 유산아의 여행으로서 다닐 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요. 그것만 된다라고 한다면요. 저희 엄마 아빠를 업고요. 유산아 만세! 네, 세 번을 외치겠습니다. 이번에는 다섯 분의 파트너와 그로스 인텐시브를 계획하고 있고요. 저만 좀 열심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 그로스 인텐시브를 달성해서 부다페스트를 가게 된다면 파트너 다섯 명과 함께 춤을 추겠습니다. 안 해도 되죠? 하셔야 돼요? 네, 저는 이번에도 리서밋을 다녀와서 본사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. 달성이 된다면 저희 엄마가 이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빠를 꼭 모시고 가라고 해서 아빠와 함께 리더십 서밋을 하반기에 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. 이번에 제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빠 차를 바꿔주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엄마 미용실에 폐업신고서를 붙여주겠다고도 공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유산아의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통로 같은 것 같아요. 저희 성장과 함께 또 열심히 일한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.